일단은 29개라고 하네요. 야, 진짜 많다. FF님, 성적 관련된 말씀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앱 개발자나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성적이 중간 정도인 성적인데, 프로그래머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학업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프로그래밍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질문을 쪼개서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성적이 중간 정도 성적인데, 프로그래머 할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안될 이유는 없어요.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 의사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정해진 법 같은 게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안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성적이 좋으면 좋은 프로그래머가 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꼭 성적이 아니더라도 똑똑한, 꼭 성실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쵸? 성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똑똑한 거,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이렇게 똑똑한 거 누구라도 좋아해요. 성적이 높으면 똑똑하다고 흔히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물론 그게 꼭 사실은 아니에요. 높아도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프로그래머 업계는 실력을 좀 많이 봐요. 실력을 좀 많이 봐요. 하지만 그 똑똑해질 노력은 꼭 하셔야 돼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똑똑해지려면 어떤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실천해보세요. 두 번째, 지금은 학업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프로그래밍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둘다 집중하는 거 어떨까요? 더 잉글리쉬 트렌드. 꼭 하나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전략은 정말 좋은 전략이긴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인생을 안 살아와서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 저거 다 했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학교 공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걸 듣고 그냥 아 그래? 그럼 나 공부 안 할래. 나 놀래. 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셔서 제가 이젠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공부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학교 공부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사는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해 보시고 그걸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성적이 좋은 편이었어요. 성적 좋은 학창 시절 보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공부 못해도 돼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낮은 성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머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네요. 그래도 저는 좋아하는 거 공부하시길 추천해드릴게요. 왜냐면 좋아하는 것일수록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수학이랑 물리 같은 건 잘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FF님.